국산차와 함께 수입차의 국내 판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카이더에 따르면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 18,219대보다 25.9% 증가한 22,945대로 집계됐다. 2020년 누적 대수는 77,614대로 전년 동기 70,380대보다 10.3% 증가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6,745대로 가장 많았고 BMW 5,123대, 아우디 2,043대, 폭스바겐 1,345대, 쉐보레 1,133대가 뒤를 이었다.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렉서스가 461대로 가장 많았고 토요타 309대, 혼다 231대, 닛산 202대 순이다. 국가별로는 유럽산이 19,017대 82.9%로 가장 많았고 일본 1,259대 5.5%, 미국 2,669대 11.6% 순이며 연료별로는 가솔린 13,718대 59.8%, 디젤 6,247대 27.2%, 하이브리드 2,643대 11.6%, 전기 337대 1.5% 다. 구매 유형별로는 개인 구매가 14,428대로 62.9%, 법인 구매가 8,517대로 37.1%였다. 4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1,180대, 사진 메르세데스 벤츠 CLA 254 매틱 706대, BMW 520 687대 순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카이더 박은석 이사는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와 물량 확보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